김기아, 나 여행 가야 되는데 또 왜 보자 그러는 거야? 아, 진짜. 야, 경아야, 경아야. 경아야. 아, 야. 야. 나 빨리 가야 돼. 야, 너 여행 간다며? 그래. 야, 너 여행 갈 때 심심하지 않게 들으려고 내가 MP3를 사왔어. 봐봐, 야. 왜 MP3? 야, 이거 왜 이렇게 투박해? 너 이거 얼마짜리야? 인터넷에서 8,800원에 팔아. 야, 이거 꽉꽉 채우면은 8곡까지 들어가. 무슨 8? 야, 이게 언제적 MP3니? 잘 들리지도 않겠다. 너 무슨 남자가 이렇게 스케일이 작니? 어? 경아야! 오다 뜯었다. 어? 자, 너도 들어봐. 아, 싫어요. 이렇게 큰 스피커 들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귀 상한단 말이에요. 네 말이 맞아. 나도 널 좋아해. 아이, 싫다. 싫다니까요. 알았어, 나도 사랑해. 아, 뭔 소리. 싫다고. 아, 왜 이래요. 어? 뭐지? 이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는 3D 입체 서라운드의 느낌은 저절로 헤드뱅잉이 가능할 것 같다. 이게 진정한 남자의 스케일인가? 뭐야? 뭐한 거야? 자, 이럴 지가 없어. 이거 너와 내가 함께 떠나는 첫 번째 여행인가? 죄송한데요, 전 친구들이랑 가거든요. 뭔 소리야? 여행은 얘랑 간다. 이따 밤에 뭐 먹을래? 삼겹살 먹을까? 회 먹을까? 아, 내가 당신이랑 회를 왜 먹어? 아, 닭은발이 너무 비싼데. 어? 기억해, 마지막 배는 절포 들어오지 않아. 아, 당신 도대체 뭐야? 나. 야, 너 친구들하고 가면 여자들끼리만 가니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? 뭐가 위험해? 내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. 아, 네가 오긴 어디로 와? 아니, 짐꾼도 좀 필요하고. 응. 위험하고 밤에 잘 때도 위험하고 하니까 내가 짐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될까? 그래? 그럼 뭐 같이 가든가. 아, 진짜? 그래? 알았어. 잠깐만 기다려봐. 같이 가는 거야? 응. 어, 여보세요? 어. 야, 나 오늘 안 돼. 아, 진짜 되게 중요한 일 있어. 아, 미안해. 아, 진짜 한번 가자. 알았어. 야, 너 나 때문에 약속 취소한 거야? 중요한 약속 아니야? 야, 나한테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. 넌 언제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야. 아, 야, 진짜 어이없다. 너 이런 내가 너 좋아할 줄 알았니? 아니거든? 되게 싫어. 너 되게 싫다고. 진짜 어이없다. 야, 너 싫어. 아, 왜 그래? 야, 나도 데리고 가. 넌 그냥 날 택배로 붙이기만 하면 돼. 네? 나 널 위해서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왔어. 넌 소중하니까. 잠깐만. 뭐야, 어설픈 택배 박스네. 여보세요. 뭐? 그걸 왜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. 알았어. 경아야, 나 아무래도 오늘 너랑 못 갈 것 같아. 뭐예요? 저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거예요? 엄마가 소세지 볶아놨대. 소세지는 맛있으니까 맛있는 소세지 쫀쫀해요. 빠밤. 아, 이럴 게 아니라 니들도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소세지 같이 먹자. 엄마가 친구들 다 데리고 오래. 아, 무슨 친... 아, 됐어. 나 혼자 갈 거예요. 잠깐. 가긴 어딜 가. 나 없인 너도 못 가. 이거 가져와. 아, 내 티켓 내놔요. 가져가. 아, 내놔라. 아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결코 잡히지가 않아. 그냥... 자, 가져와봐. 못 가져갈 줄 알고? 아, 왜 이래요? 아니, 결코 빠지지가 않아. 넌 티켓을 잡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잡아서 좋아하고 있어. 왜? 너의 손과 내 가슴 사이에 자석이라도 달라붙어 있나? 착각하지 마. 널 위해 키운 가슴이 아니야? 뭐지? 이 어디를 잡아도 돌덩어리 같은 단단한 대인군의 느낌을, 이 가슴을 부여잡고 영원히 암벽등반을 하고 싶다. 야, 경아, 정신 차려.